치는 거 지금 돼요? 네. 막 안 때려주세요. 그냥 작은이가 큰 거 실어놓고 위에다 살짝 얹어놓고 이러십니다. 안 늘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화를 포장이나 잘했는가 물어보네. 이런 거 만약에 본실다거나 그러면 얼마를 치질려나 많이? 시가로 해요. 시가로? 네, 그. 업체 직원은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불 가액 같은 거 안 줘도 됩니까? 100만 원 넘어요? 아니요. 100만 원짜리는 아니죠. 그래도 돼. 괜찮아요. 네. 택배 영업소 18곳 중 물품 가격을 확인한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보낸 물품들은 무사히 도착했을까? 그런데 도착한 물건에서 재포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택배 회사의 테이프가 쭉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감겨져 있습니다. 밑부분에 보면 한 2cm에서 3c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유실되어 있죠. 이게 총 21포거든요. 7개, 7개, 6개에서 총 20개.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부족한 상태죠. 배송 도중 한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 사가 보시면 이렇게 눌려 있죠. 예, 한 이 정도 넓이로 눌려 있고요. 세 개 중 하나꼴로 비슷한 흠집이 보입니다. 받은 물품을 확인하던 중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문을 열자 주문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현관문 앞에 두고 간 것입니다. 물품이 분실될 수 있는 상황. 배송기사를 따라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집 앞에다 놓고 가시면 어떻게 알아요? 연락은 못 드려요. 아, 연락은 못 드려요? 네, 왜냐면 여기 아파트 단지만 200개가 넘어요. 현관에 놔달라고 그런 경우 대부분 많아요. 저희들이 상황을 딱 봐갖고 아, 무겁다. 네. 고객님께서 되게 좀 무겁다 그러면은 문 앞에 놔드리고 가는 거예요.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고객을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보낸 18개의 물품 중 무려 11개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배송됐습니다. 놓고 간 장소를 알려준 택배 업체는 네 곳뿐입니다. 제작진은 배송기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배송 물품을 분류하는 곳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달해야 돈이 떨어지는 거지. 허재 좋은 거 많아. 김치 같은 거 특히 막. 국물 질질질 해 원래는 얼마나 짜증나는지 비닐로 갖고 다니면서 밑에다 한번 이 테이프로 가봐야 돼 포장 군인들이. 아 그래요? 배송지에 도착하자 배송 방법을 알려줍니다. 406호 없으면은 406 옆에 그 저기 광주기관이라고 되는데 네. 거기서 탁 찢어놓으면 알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네. 왜 일일이 전화 아 시간 많이 잡으면 하나 빨리 배달해야 하는데 다 전화 일일이 하려면 네. 네네. 부재 중인 경우 일단 소화전 안에 넣고 오라는 것. 초인종을 눌렀지만 기척이 없습니다. 배송 기사가 시키는 대로 소화전에 물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택배가 도착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택배 우리 직원들 있잖아. 필요한 경우가 설마 연락이 허야할 경우가 있으니까 전화기에다 인증을 해봐. 사무실도 오고 또 막 그리고 나머지는 막 맹가로 받지 마. 훌쩍 받지 마. 귀찮아. 또 다른 배송지. 304호예요?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물건이지만 경비원 역시 부재 중인 상태. 배송기사는 아파트 지하실에 놓고 오라고 시킵니다. 이런 배송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택배는 물건을 이제 도화로 전달하는 그런 그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받았다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업자가 분실했다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사라지는 택배 물품들. 가격 경쟁으로 열악해진 환경만을 탓하는 업체들 간의 과일 경쟁 속에 오늘도 택배는 불만을 배달합니다. 정성껏 보낸 물건이 훼손이 되는 것은 물론 도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디 불안해서 택배 보내겠습니까? 아,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것도 문제지만 보상받기 어려운 이 사후 서비스가 더 문제입니다.